반갑습니다, 형님들. 네, 이번에도 4부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 아론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체가 나타났네요. 앞에 있는 뭐 오토바이가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도 자체가 컨트롤되고 있는 변수를 불특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걸 최대한 제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이런 공도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달리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도 차도 똑같지만 바로 앞에 뭔가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대로 멈춰라가 안 돼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제동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이크 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ABS 안 터지는 선에서 내 바이크의 프론트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크로 잡아본 적이 과연 있을까?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오토바이 타면서 직발이 쏠 줄은 알지만은 풀브레이크, 슬립 나지 않는 선에서 풀브레이크를 그 감을 익히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ABS도 있고 하지만 ABS 같은 경우엔 타이어 슬립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정도 선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바이크 타이어도 하이그립 타이어 안 꼽습니다. 그냥 천사 많이 꼽고 댕기죠. 천사나 뭐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난 코너 안 탈 거니까 해서 이제 천사 많이 꼽습니다. 투어 타이어 같은 것들 많이 꼽는데 그런 아들 네 심심하면은 ABS TCS 터집니다. 그거 보고 자위하는 호구들 없죠. 네 일단은 공도에서 과속하는 게 잘못이고요. 뭐 잡설이 길어졌지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브레이크는 멈춰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규정 속도 이하였으면 멈추는데 충분한 제동거리가 있었겠지만, 이런 과속하고, 그리고 스포츠 바이크 타면서 100km 언더로 다니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내가 타는 오토바이 100%는 안 돼도 60, 70% 컨디션을 파악하고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런 경우에는, 뭐 잘 비켜나가긴 했지만 옆에 풀숲이고 해가지고 넘어져서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때려박으면 사망이었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크 제동은 멈춰서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회피기동 피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상황 판단을 진짜 빨리 해야 돼요. 피해 정도를 순간 보면서 아 여기서 이래 자빠져도 요 정도면 괜찮겠다 랑 와 이거 여기서 자빠지면 진짜 좆되겠는데 랑 찰나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안 다치는 건 못 막으니까 최소한으로 다칠 그 안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안 다치고 모두 다 해피엔딩 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진짜 해피엔딩인 경우지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끄럽다 이 아재한. 네 뭐 모터드 바이크인데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와 옹백이다. 오 요거는 근데 이 양반 보니까 린앵글 깊이 쓰고 들어갑니다. 얘들은 모르겠다. 나는 아직 잘 못타서. 근데 안되니까 딥브레이크 잡아가 넘가뜨리네요. 과속이기도 하고 과속입니다. 이거 뭐 어떤 하이그립 타이어고 뭐고 해도 이거는 좀 잡아나가기 어려운 사이즈였었을 걸로 보이는데 타이어도 근데 하이그립 타이어로 보이는데 이거 무슨 타이어지? 아 하이그립은 아니네. 배틀렉스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S22 정도? 뭐 요정도면 근데 그렇게 나쁜 성능은 아닌데 하이그립까지는 아니고 스포츠급 타이어입니다. 뭐 아무튼 슬릭 타이어가 꼽혀 있더라도 이거는 뭐 좀 빡빡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코너가 급했다. 속도가 높았다. 뭐 원인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났어. 신나가지고 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우리가 시내 주행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이죠. 사고는 아니고 예시입니다. 보통은 우회전 해가지고 바로 차선으로 막 훅 들어오는 차량들 국내에도 이런 사례 많죠. 요 라이더는 좀 과하게 중앙선까지 넘어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겠냐 싶지만은 뭐 어느 정도 과속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여유롭게 들어가서 뭐 사고는 없었습니다. 주의 주고 끝나는군요. 다음 영상 이거
투어 갈 때나 백날 첫날 만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속도를 넘어섰어요. 이분은 자꾸 밖으로 버지죠. 좀에 더 나갔으면은 와 뒤질 뻔 했다가 이거 진짜 뒤지는 수가 있어요. 이분은 좀 더 바이크의 숙련도라고 해야 될까? 좀 더 그걸 잡으셔야 돼요. 코너 진입할 때 시점 에이펙스 자체가 좀, 네, 코너 진입 포인트도 안 맞았고, 그리고 아구에 힘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꽉 힘을 꽉 주고 있어요. 아구에 힘이 꽉 들어가 있고, 군마림보다 네, 타각이 그만큼 안 나온다. 팔에 힘이 들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팔을 미니까, 네, 카운터라고 하나요? 뭐 약간 그런 상태가 돼서 바이크가 밖으로 점점 밀려납니다. 오, 가다가 이 양반은 와 뒤질 뻔했다 하고 살렸는데 이것도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본인 실력이 좋아서 살린 건 아니에요. 요거 운빨이에요. 요거는 다음 영상. 이 정도까지는 없는데 사실. 네, 이건 뭐 보복 운전 수준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퀴 한번 날려주고, 네, 흰색 SUV가 작정을 하고 동차선으로 밀어서 지나갑니다. 이 카면 짐만 손해일 낀데 많이 뜨겁습니다. 미국 형아들이 급정거 한번 해주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빡빡한 사이즈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긴 한데, 아, 뜨겁습니다 형아들이. 네, 이번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정기적으로 이런 사고 관련 영상들을 조금 더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왜 날로 처먹는 영상을 하냐면은 제가 다쳤습니다. 저도 까불다가 옷 다쳤어요. 지금 다리 깁스하고 있는 상태라서 야외나 밖에 나가서 뭐 촬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